thank you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채널 TV의 박진영 박병률입니다. 어, 5월 26일, 지금, 이제 점심시간 직전입니다. 예, 이제, 이거 녹화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발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리뷰 및 주말 프리뷰. 그리고, 어, 심판위원회 쉽기 이탄 이렇게 갈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에다가도 제가 예고는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아, 이 심판이요, 내가 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하는 짓거리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나라가, 특히 우리 용화대가, 예,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죠. 그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곳 조직이라는 데들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야, 뭐, 위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뭐, 쉬어, 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자. 뭐, 팬들이 지랄을 하던말도 뭐, 뭔일 있겠냐? 예. 자꾸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리뷰를 좀 빨리 해드리고 난 다음에 예 프리뷰 때한번또 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영재가 또예 이영재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좋겠다 권영철예 그냥 뭐 고가만 반영된답니다. 예 야구 경기 중에 반말 찍찍한 게 방송으로 그대로다 나갔는데도 그냥 고가에 반영한대요. 예 고가에 반영하면 이군갈수 있대요. 야 그걸 보여달라고. 음? 최소한 보여는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뭐 거기도 그냥 뭐 회사 같은 데인데 아니죠? 예. 고객이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이렇습니다. 그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리콜해야죠 리콜. 왜 리콜을 안 합니까? 자체 조사.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말한 데치고 성공한 곳 있나요? 아무데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약간 야구 얘기지만 시사로 한번 해볼까요? 또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티끌만한 일 일어나면 뭐 니네 당은 없어져야 된다. 뭐 개새끼들 뭐 어? 국민의 사랑을 이따위로 하냐. 근데 정말 썩은데 국민의 집 용화대 이런 데서 정말 큰일빵 터져도 야 그냥 다른 사건으로 묻어버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땐 심판위원회 그런 거 같습니다. 뭐 어차피 다음날 경기 또 있잖아. 뭐 권영철 이용자 갖고 한 며칠 시끄러울 거야. 아니, 틈만 나면 내가 얘기할 거야. 이 개새끼들아. 특히 허운. 심판위원장 허운. 너왜 뒤로 숨어? 어? 네가 제일 비겁한 새끼예요. 네가. 응. 그리고 허프라 총재께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예. 가카가 야구 관심 있다. 그 이후로 지금 우리 허프라운께서 하는 일이 거의 언론에 노출도 안 되죠. 음. 참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한것 같은데, 예 네. 진짜 야구 대빵이 나타나 갖고, 음.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네. 하실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안타깝네요. 네 그럼 이것도 본인이 해결하셔야죠. 크보의 수장인데. 아마 증권이 바뀌었으니 저는 엎드려 있겠어요. 뭐 이겁니까? 에 허프롱 정신 차려. 응. 음. 아니 길어봐야 이 정권 몇년안 가요. 길어봐야 몇 년이야 몇 년. 저는 솔직히 1 2년 안짝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몸들을 사려. 에? 아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뭐 허프롱도 캐비넷에 뭐 있어요? 검찰 캐비넷에? 그런 거 아니면. 소신껏 일할 거 하고, 예, 자를 사람 자르고 조치할 사람 조치하고 명복상 심판위원회는 어쨌든 KBO 총재 밑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간 심판위원회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러 왔죠. 그지 허운 씨, 내 말이 틀려? 어, 평생 프로하고 본 사람이야. 내 앞에서. 이상한 변명되지 마요, 뭐, 고과가 어떻고, 뭐, 연봉에 반영이 되고. 그건 니들 사정이지. 응? 600만에서 1000만 가까운 소비자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심판, 행패 부리는 거 지켜봐야 됩니까, 이거? 음. 응.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두갈식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할 얘기가 더 있거든요. 마, 남은 얘기는 마저 뒷부분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주중 시리즈가 이제 나름 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LG 하고 쓰게 싸움이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제 뭐 물론 특히 그 수요일 날 경기는 제가 좀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 까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내지는 이제 그 중요 대목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어 이런 말이 왜 나왔지? 그래서 좀 그런 데를 찾아서 좀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런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1, 2위 싸움은 맞는데, 제가 딱 들었던 느낌은, 아, 이게 깔끔한 투수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구나. 특히, 수요일날 처음 선보였던 엘리아스. 뭐, 물론, 김원형 감독 말이 맞습니다. 몇 경기도 두고 봐야죠. 근데, 첫 경기 봤을 때는, 어, 글쎄, 과연, 어, 좀, 압도적일까? 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엘리아스는 좀몇 경기 좀더 봐야 되겠다. 근데 그냥 제첫 느낌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n c 에 있는 패디 정도로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다.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 임창규가 어 임창규가 요즘 예, 아무래도 이제 FA 로이드가 좀 터지는 것 같은데 어잘 던져요. 예, 오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입니다. 예, 그랬는데 어 어쨌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LG 사실 수요일 날도 l g 가 이길 수 있었어요. 결과론적 얘기지만. 근데 정말 찬스를 어마무시하게 날려먹더만요. 잘로만 네. 14개인가? 15개인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점수를 더낼수 있었습니다. 근데 6점 내더니 한 경기 중반까지는 뭐좀 뭐라 그럴까요? 타격 1위답지 않은 좀 이렇게 졸공을 선보이다가. 또 박동원이 터지면서 이제 아 오늘 경기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어, 마지막 날 박동원이 북지고 장구치고 다 하는 바람에 이제 위닝 시리즈는 가지고 올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nc하고 롯데 이 대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대결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롯데가 위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 당분간 lg 승 롯데의 이 3강 구도는뭐 물론 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일정을 LG가 책임집니다. 뭐냐? 다음 주 중에 롯데를 잠실로 부르고요. 또 주말에는 NC를 잠실로 불러요. 그래서, 이, 어찌하다 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거의 이제 뭐, 순위권의 어떤 그 캐스팅 보트를 LG가 쥔 꼴이 됐는데, 만약에, 어, 오늘부터 있을 기아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롯데하고 NC전을, 어, LG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 좀, 그러니까 LG 쪽에 좋은 결과라면, 1강하고, 아까 그러니까 1, 2위 정도는 좀 멀찌감치 달아나고, 간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3, 4위서부터 한 뭐, 7, 8위까지 박 터지는 썸,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LG가 뭐, 한 5알 정도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1, 2, 3, 4, 그니까 1, 2, 3위는 이제 하나로 엉켜가되, 3위 밑에 4위도 별 차이 없이도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LG가 지금 요번 주 기아. 이거는 LG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어처구니 없이 당했던 그 수입패를 최소한 위닝으로는 만회해야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건 거고.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LG가 홈6연전인데 롯데하고 NC를 잠실로 불렀을 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1, 2, 3, 4위까지 언급은 안 했지만 두 산까지도 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게 5월 말 6월 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뭐 예. 하다 보니까 또막자 원래 그렇죠. 뭐 얘기하다 보면은 막 두서없이 막 나오는데 근데 전반적인 예상은 다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뉴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LG하고 쓱 중심으로 갔는데요. 근데 재밌었던 건 첫날 말로 없는 둘째 날 말로 홈런, 셋째 날은 홈런 두 개. 다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다. 이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뭐 어제만 놓고 보자면 이의리가 예, 결국은 한 번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예, 헤드샷을 날리면서 기아가 뭐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물론 막판엔 쫄깃쫄깃했습니다만 결국 한화에게 루징을 당했죠. 예, 그리고 lg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메디나 양현종 앤더슨으로 나가는데 글쎄요. 오늘은 경기를 할것 같아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하고 월요일까지는 지금 또어 올해가 좀 기후 이변이라면 이변일 것 같아요. 예 비가 좀 많이 내리죠. 근데 여름엔 더 많이 내린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부처님 오신 날그 대체 공휴일까지 날씨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주말에는 과연 또몇 경기가 나가리가 날지. 근데 절대 나가리 안 나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롯데하고 키움. 예. 고척에서 하죠. 예. 그래서 롯데 팬님들 키움 팬님들은 예, 각 잡고 또 주말을 보내셔야 될것 같고 다른 경기들은 야그비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걸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화요일에 김민성 말리런서부터 어저께 박동원의 투 홈런까지 한번 쬐라락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팀 경기도 제가 중간중간 멘트 넣을게요. 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기... 이게 화요일입니다.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베테랑 김민성 선수가 결승 홈런으로 승리를 사실 여기서 경기 끝났죠. 네. 오원석의 실투였고 주중 첫 경기에도 관중이 랜더스 필드를 찾은 가운데 처음엔 최주환의 홈런으로 앞섰는데 최주환의 이 이후에 임창규를 공략 못했어요 예. 아 이재원이 또 다쳤는데 예. 이재원이 밀어내기 동점을 만든 뒤 야, 이재원은 예 이거죠 이거 오원석 실투에요 기세가 오른 LG는 5회 오지원의 적시타에 이어 7회 2점을 더 뽑아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발 임찬규의 6이닝 1실점 5투가 더해진 LG는 SSG를 예 아주 변화구의 장인이 됐어요. 네. 두산은 삼성을 자 장원준이 130승 5년만 5년만이죠. 네. 장원준이 5이닝 4실점으로 5년 그리고 다시 장렬이 2 0 0 0으로 갔어요. 30승 네. 구질을 밟았습니다. 키움은 KT를 3대 1로 눌렀습니다. 정찬원이 도 굉장히 페이스가 좋아 날. 좋아요. 예. 1회에만 6점을 뽑는 집중력으로 자 엔더슨 최악의 날이었죠. 자나균안이 다시 살아나고 5, 있습니다. SBS 예. 전영민입니다. 예 이날 화요일 날은 뭐 LG 쓰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화제는 아무래도 예 광주의 토르 예 진짜 그 토르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 햄식이죠, 햄식이. 크리스 햄소스 갑자기 예. 무너졌습니다. 근데 기아의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물론 이제 앤더슨은좀덜 해요. 근데 이제 특히 메디나가 긁히는 날과 안 긁히는 날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마침 이제 또 메디나가 LG 빠따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장원준이 사실 처음에 사실점 할 때만 해도 에휴, 텄다 그랬는데, 어, 그 뒤로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오히려 원태인이 녹다운된 게 삼성 입장에서 악재였습니다. 그죠? 예. 네. 어, 버티다, 버티다 결국 시비한 탄과 맞고, 결국 5회를못 채웠죠. 뭐이 이런 소식들. 도 그리고 나규난이 분명히 4월달에 좀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분명히 상승세인 건 맞는 게 어느 선수나 다 오버페이스를 하고 슬럼프가 올 수는 있죠 근데 슬럼프가 짧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선수인 거거든요 어 근데 나균나는 그걸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023년 일단 지금까지는 어나균나는 분명히 자신의 해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또 키움인데 키움이요 정찬원이 이겼어요 그럼 안우진하고 요키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거의, 야, 이거 키움이 위닝을 하겠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죠? 안우진하고 요키씨가 나올 때 이상하게 키움 방망이들이 죽어버려요. 오히려 자기 팀 원투펀치가 나올 때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움이 그냥 루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KT가 위닝을 한 거예요. KT는 분명히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죠? 오히려 KT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수들이 좀더 골치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아무튼 이튿날 쓰기 박성환이 말로 홈론으로 복수했던 그 뉴스 들어보실게요. 프로야구는 서류의 날이었습니다. 전날 패배했던 팀들이 모두 승리를 거둔 건데요. 이 특히 LG의 단독. 야 예, 이것도 참 드문 경우죠. 전날 네. 당했던 말 홈런을 그대로. 전날 졌던 팀이 그 다음 날싹다 이긴다. 예, 저도 정리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음. 전날 l g 라 패배를 당했던. 근데 LG. 이건 뭐이지강이가 도망다니다가 맞은 게 아니니까. 박성환이 잘친 거죠. 그랜드 슬램. 네. 데이 뒤에 LG가 무수히 많은 슬람. 찬스를 다 날렸어요. 네. LG는 2회 초 이재원의 2점 홈런을 앞세워. 4회 초까지 점수차를 1점으로 좁혔지만 SSG는 그 뒤에 잘루가 14개인데요. 로 2경기 연속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더 추가하며 달아났습니다. SSG는 5대3으로 LG를 꺾고 다시 공동 선두로 정말 올랐습니다. 많은 찬소가 있었는데 자 박성환입니다. 다 날리더라고요. 좋은 경기가 많습니다. 상대팀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 했고요. 그래서 좀더 중하려고 했고. 그거 외에는 또 기아 역시 전날 패배를 설욕했습니다. 자, 황대인이 화요일 날 퇴장당한 다음에 이따 할 얘기지만 그리고 변호영이 나왔는데 오 어, 잘하고 있습니다. 네. 혁을추가습니다 근데 이날 기아는 오히려 네.

안우진이 나오면 총수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타자들이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야, 우리 팀 원펀치가 나올 때 이거 우리 반드시 해야 돼. 오히려 이게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지금 NC가, 어,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창모가 또 빠졌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와이드너가 돌아온다? 와이드너가 아마 주말쯤 선보일 수도 있거든요, 빠르면. 근데 구창모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NC도 미치고 팔짝 뛰며 오르시죠. 근데최성령을 그래서 넣었는데, 예, 롯데를 잡았죠. 예, 그래서 이날은 또 예, 이게 또 가장 큰 화제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인데, 뭐 어제는 말이 필요 없죠. 예, 우리 그 태평양 용병, 예, 태평양에서 온 참치 박동원, 네. 진짜 부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사실 그쓱 선발 송영진이 빌빌대고 있었는데, 어머? 오스틴이 얼척없는 인필드 플라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꼬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오지환이 적시타를 쳐요. 2대0. 뭐 1회에 2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박동원이 3런을 푹 날리면서 1회부터 5대0으로 치고 나간 거. 이게 컸죠? 예. 그리고도 또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12호 홈런까지 날린 박참치의 뉴스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포츠와도입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로 불린 LG와 s s g 의 맞대결에서 LG 트윈스가 s s g 를 꺾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박동원의 멀티 홈런을 포함해 초반부터 폭발한 타선이 빛을 발했습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주중 3연전 일승 식을 나눠가진 LG와 SSJ 사실이 홍창기의 첫2루타부터 네. l g 는 운이 따랐고 s s 뭔가 꼬였죠. 선두타자 찬 그리고 송영진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상황에서 오지환이 좌익수 적시타를 때립니다 문보경의 희생 플라이에 홈런 선두 박동네 여기서 스리런 이게 5대형이 된 거예요 이외에도 신민재의 내안타로 선두타자부터 애증의 신민재 네. 적시타로 g 한점더 달아났습니다 문성준의 현재 타격 1입니다 한유섬의 트럼프와 상대 송구 실책을 탄 송구 실책이 신민재죠. 점으로좁혀예 네. 여기서 혀를 뚫은 게또 박동원이에요. 문승원의 슬라이더를 박동원은 하루에 시즌 11호 12호 홈런을 터뜨려 단독 선 질주 비를아잘 사왔어요. 박참치님이십니다. 네. 너무 기분 좋고요.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 싸움에서 롯데는 NC를 상대로 네, 롯데가 그 전날의 패배를 화끈하게, 화끈하게 복수했죠점을 몰아치는 이닝을 만들어내며 일찌감치 승부의 추는 롯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너무 일찍 무너졌어요. 탈진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펼친 박세웅팀1 1 이러면서 롯데가 위닝 시리즈. 예. 1대 0으로 앞서 있던 예, 이율이 이게 헤드샷 장면인데. 아이뭐이건뭐김민의 헬멧을 강타합니다. 예. 곧장 퇴장 사인이 내려지며 이유리는 22구만에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한화는. 그러니까 이 뒤는 경기 말렸죠. 네. 마운드를 두들겨 역전승했습니다. 여담 스티비 곽준영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호 한번 결선을 해보면 LG 위닝, 롯데 위닝, 기아는 루징, 두산 위닝. 두산이 이제 어제 또그 예, 연장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예. 어, 특히 그 원래 3대 2로 지고 있었어요. 삼성이 10회 초에 점수를 내갖고. 근데 아,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수업이 끝나서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이야, 정수빈의 그 번트. 글쎄요. 그게 의도적인 건지 약간 우연도 겹친 건지 모르겠지만. 투수도 포수도 절대 잡을 수 없고 3루 주자 터치도 안 되고 정수빈까지 산. 예. 그거였고요. 결국 그래서 거기서 3대 3을 만든 다음. 네. 김재호가 끝을 냈죠. 예, 이래서 이제 두산이 위닝을 합니다. 그리고 어, 키움은 정찬원이 첫날 이겼음에도 안우진 요키스지를 투입하고도 졌어요. 그래서 키움이 루징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롯데를 고척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삼성 예 수아레즈 나온 날은 이겼습니다만 원태인이 난타 당했고. 백정현 나온 날은 결국 연장까지 가서 졌고, 삼성도 참 이게 위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한화가 위닝을 했습니다. 기아한테. 그죠? 쓱은 LG한테 루징을 했고요. 그리고 NC는 최성준, 아 최성용 나온 날만 이겼고, 신민혁하고 이용준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용준이 너무 금방 무너진 게좀 NC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오늘 패디가 나오는데, 제 아마 N.C.가 이 북북깔고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K.T.는 슐셔 나온 날은 졌습니다만 고용표 엄상백 나온 날 이겼다. 그러니까 K.T.는 지금 오히려 토종 선발진이 더 좋아요. 외국인 투수가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멘트가 끝난 다음에 중간 소식으로 또쫄라락 전해드리고 이제 오겠습니다만 두산이 지금 또큰 일이 난게딜럼 파일이 또아 팔꿈치가 아 예. 이게 이래갖고 얘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잠시 끊은 다음에, 예, 중간 기사 및 광고 보내드리고, 프리뷰, 그리고 심판위원회 마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더채아라 TV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이제, 중간에 좀 보셨겠습니다만, 딜럼 파일 얘기도 있고요. 어, 이천웅이 이제 드디어 수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벌 받아, 이 새끼야. 예. 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보나마나 이제 인터넷 도박, 그리고 이제 꽁지하고 뭔가 일이 꼬여갖고, 일이 꼬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이게 혼자 한 거면 다행인데, 또. 야야 같이 해보자. 아, 이게 은근 걱정이긴 한데, 예. 혼자 있길 바랄게. 어차피 너 걸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예, 그리고 어, 보셨겠습니다만은아 간만에 이게 이제 그 신문 기사 제목의 묘미인데 예. 기사 제목에 은근히 뭔가를 매기거나 이렇게 묘사하는 거. 예. a단장 아들 재학고. 그러니까 재학한 고등학교란 뜻이죠. 근데 아마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도 그 제목 보고 빵 터졌거든요. 재학고. 야씨 이거는 누구 아들인지 다 까는 거 아니야? <laughs> 예 약간 예어 그래서 어 수서가 간만에 한건 했다 예 근데 그스서의 국장인가로 계시 우리 장강훈 씨는 뭐 요즘 뭐 스트라이크존 사태가 무슨 뭐 어? 뭐 크보 총재와 다음 총재를 노릴 사람간의 권력 다툼인데 뭐 여기에 파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이 개소리도 좀 상큼하게 해어 왜 그래? 장강은 정신 차려. 어. 밑에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 하냐? 국장이 그렇게 해롱해롱 되면 국장인가? 국장 대원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 그급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판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기들도 권력기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야, 우리 건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자체 조사하고, 우리가 자체 개혁한다니까. 뭘 했는데? 음. 그러다가 내로봇한테 밀린다. 에. 로봇 심판을 지금 도입은 했는데 로봇 심판이라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공이라는 게 우리가 직구 변화구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직구도 똑바로 오는 공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어 점하고 선이 아니고 입체지 않습니까? 입체, 3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심판이 어떻게 심판을 해서 어디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하고 어디를 볼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문과라서. 진짜 좀 문과라서 문송한데, 제 그냥 짧은 견해는 지금 우리가 왜 경기 중에 스트라이크 존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 직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야, 뭐 주심이 미쳤냐, 뭐 돌았냐, 뭐 프레이밍에 당했네, 그러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엔 로봇 심판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그게 정육 면체가 될 수도 있고, 직육 면체가 될 수도 있는데, 3차원 입체를 만들어서, 그 구간, 첫 구간과 끝 구간을 두개다 통과했을 때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하면, 아마 상당히 보안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요, 이게. 제가 말로만 하면, 어? 그리고 제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그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은 그 생각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그거를 정육면체나 지중면체로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해서 하려면 아마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예. 또 뭔가 기술이 좀더 보완이 돼야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분명히 이건 입체 스트라이크 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한 이제 타자한테 도착하기 전몇 미터 앞서부터 포수 밑으로 들어오는 고기까지가 입체로 아마 스트라이크존이 설정이 돼야될 거예요. 이런 거 데이터 만들고 하려면 빨리 해야죠. 그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아, 기술이 부족해서 자꾸 차일를 미룬다. 그럼 로봇 심판은 더 늦어지는 겁니다. 예. 네. 뭐, 잘은 모릅니다만, 문성한 제 생각은 이렇고요. 예. 네. 그렇고, 근데 이걸 갖고 말이죠. 뭐, 예? 네? 아니, 이용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니, 황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제가 응원하는 팀 얘기긴 합니다만, 오지환이 방망이 막 뽀개고 나갔을 때, 차라리 그게 퇴장 사유면 맞아요. 야, 네가 나한테 기분이 나쁘던, 네 스스로 분노를 하던, 왜 방망이를 뽀개고, 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야, 너 퇴장! 이것도 아니고, 황대인 그냥 방망이 그대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마 이용재가 그랬겠죠. 아, 황대인, 방망이 들고 가. 근데 안 들고 갔겠죠. 뭐안 들린 걸 수도 있고 들고 시 들고 가기 싫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 그럼 각 구장마다 B A T B O I 빽보이 있지 않습니까 빽보이 그럼 빽보이한테 야 이거 가져가 그러면 되지 그걸 굳이 퇴장을 줍니다 <laughs>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때 기아 팬님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김종국하고 박흥 아, 박흥식이란다 김종국하고 수코가 누구야 갑든가 아무튼 아 갑들 거예요 어진갑용 나오니까. 이영재가 또막 굽신굽신거리면서 설명을 해요. 그뭐 하는 짓이죠? <laughs>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정당한 거면 감독하고 스코어가 나올 때도 아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러면 되지. 그걸 또막 마치 표정이 뭐냐면, 였아 나도 좀 이해해 줘. 김 감독, 에이, 저는 그게 더좋같고 그게 더 비겁해 보였습니다. 이영재 왜 그래? 되게 유능한 심판이라고 한테 알고 있었는데. 25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 20년 차넘어가면 이제, 아,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나도 애들 가르친 지 이제 20년 넘어갔거든요. 그럼 저도 애들한테 막대도 됩니까? 야! 네가 지금 몇년 차한테 배우는 줄 알아? 닥쳐, 조용해. 이럽니까? 저도? 어디 대도 않는 특권을 시행내지는 꼰대질을 하고 있어요. 음. 참 못마땅합니다. 권영철이야.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조용히 고과로 반영한대요. 아우, 진짜 존나 조용해서 진짜 똥 나오겠다, 똥 나오겠어. 허운, 장난치지 말라고, 이씨. 이 씨양 놈의 새끼야. 어? 아니, 무슨 용, 용산 대통령실 보는 것 같아? 뭐,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 어? 사실상 공정한 판정이냐? 니들이 하는 게? 아, 진짜. 그니까, 위가 족 같으니까 아래도 이지랄 하는 거예요. 야, 뭐, 대통령도저러는데 뭐, 우리가 어떠냐? 예 네. 사회 분위기 안 따라갈 것 같죠? 따라갑니다. 예 네. 심판위원회 진짜 응. 니들 그러다가 진짜 다 쫓겨나. 응? 가짜는 것들이 진짜 뭐 그러다가 진짜 궁지에 몰리면은 맨날 뭐어 신문 기자 몇명 동원해 갖고 어 가족한테 우리의 직업을 알리지 말라고 울면서 얘기했다. 촉가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씨 아유 어? 구단 관계자한테 울면서 돈 빌리겠지. 옛날에 최 모시기처럼. 에휴, 진짜 뭐하냐? 진짜. 자체 곡과 반영. 아, 저 무슨 뭐, 무슨 뭐? 예, 무슨 동네 중소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어, 아, 정말 놀라운 조직이에요. 네네, 계속 그렇게 해봐. 어떻게 되나? 어? 자, 뭐, 역 같은 인간들, 요, 요 정도 욕했으면 됐으니까. 프리뷰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 뭐 프리뷰라고 해봐야 별거는 없습니다만 오늘 좀어이 투수가 나온다고 이런 데들이 좀몇명 있어서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고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쓱은 지금 계속해갖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투수 라인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 또 비도 좀 끼어 있고 그래서 오늘 박종훈이 나와요. 반면 두산은 알칸타라 예어 위닝한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 예, 이건 것 같죠. 근데 사실 두산도 지금 알칸타라고 최원준 빼놓고는 사실 뭐지 김동주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호투하는 거고요. 사실 두산도 막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죠? 최승용또 개투로 갔다가 또 선발로 왔다가 막이런 상태다 보니 두산도 참 선발 투수 운영하는 데는 빠듯할 거예요. 예, <laughs> 지금 보면 그죠? 이제 또 이원재 또 나올 거냐 말 거냐 장원준 한번 던지게 하고 또 이군 내려보냈고 예, 그러니까 장원준을 올렸던 건 제가 볼땐 이원재하고 장원준을 아마 열흘 간격으로 번갈아 쓰지 않을까 딜럼 파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딜럼 파일의 부상이 길어진다면 <laughs> 체크해야죠 에뭐 예, 언제까지 뭐 그렇게 위력적인 투구로 한 것도 아닌 친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고 롯데 스트레일리 키움 후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키움하고 kt는 선발 투수들이 순번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팀이 8위하고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올해 리그는 진짜 어느 정도 빻다가 지금 받쳐주지 않으면 투수만 갖고는 안 되는 리그다. 예, 이런 게좀 보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롯데는 스트레일리인데 스트레일리하고 반즈가 지난주에는 또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일리는 과연 오늘 다시 자기 모습을 찾을 건가. 이게 관심사가 되겠죠. 그죠? 플러코하고 메디나입니다. 정말 제가 볼때 기복이 제일 심한 투수. 메디나. 근데 이 메디나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이 휘긴 휘어요. 근데,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어디로 휘어서 어디로 들어올지 이제 타자들이 예측이 될것 같아요. 음, 좀 높이 뜨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올 거고, 약간 낮게 해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니까, 낮은 공으로 가면은 아웃 코스로 빠지겠구만. 그니까, 무브먼트가 있긴 있는데, 뻔한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메디나 같은 선수는 차라리 체인지업 그러니까 오프스피드가 필요한 투수 인데 그냥 무빙만 갖고 승부를 하는 게 조금 좀 한계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쪽이 매우 흐려요. 예, 비올 확률 50%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날씨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배재성대 양창섭. 예, 바로 이겁니다. 삼성이 지금 계속해서 오선발을 최하늘도 써보고, 양창섭도 써보고, 막 하고 있는데, 잘안 되죠? 예. 그래서 양창섭에게 지금 기회를 한번더 주는 거예요. 예. KT하고의 경기에서 과연 양창섭이, 제가 볼 땐, 5이닝만 버텨줘도 양창섭은 오선발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5회도 못 버텼다. 지난번 최하늘처럼 이제 초반에 난타당한다. 그러면 삼성의 5선발 찾기는 또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할 최채영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되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화도 김민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산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빠졌는데 빠르면 곽빈이 이번 주말에 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싶은데 두산이 지금 그만큼 선발이 사정이 급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딜럼파일이 또 아야야 해버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뭐야 에라디아한테 헤예 팔꿈치 맞았던 김민우가 돌아는 왔는데 글쎄 제가 볼땐 김민우도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싶긴 한데 더군다나 상대가 패디예요예 그래서 <laughs> 김민우가 돌아는 왔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뷰는 어쨌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LG가 과연 기아에게 리벤지를 할수 있느냐, 요거고요. 그리고, 롯데가 외국인 투수가 두명다 나와요. 이번 주말 시리즈에. 과연, 지난주처럼 진 던질지, 아니면 지난주처럼 죽을 수있지 요것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돌아온 김민우, 그리고 다시 한번 오선발 시험대에 든 양창섭, 이런 친구들을 또 지켜보는 것도, 이번 주말 시리즈의 묘미이자, 요 정도가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예, 한번 예측을 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말하고 이제 월요일 대처 공휴일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LG 기아전은 토요일도 2시, 일요일도 2시입니다. 예, 이제 토요일이 속과탄신을 공휴일이다 보니까 엠번보 뭐가 k 본부인가 지상파에서 2시 편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LG 기아팬님들은 내일도 2시 경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비 온다 그래서, 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간 광고에 잠시 뛰어들었죠? 예, 우리 불피디. 또, 앨범 냈습니다. 확장 앨범이죠? 예, 서바이버, B, 사이드 B, 예, 또, 멜론이나, 예, 뭐, 아니면은 유튜브나, 뭐, 아니면 사운드 클라우드에 가서, 야부, y-a-b-o-o. -O, 한번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친구 노래 중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뭘 하지? 이제 계속 고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르면 또, 백, 저희 그, 그니까 그, 뉴스 같은 거 나갈 때, 그, 백그라운드 뮤직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소액 후원 등등등등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예. 주말, 그리고 대체 공휴일 연휴 잘 보내시고, 아,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더잘 쉬시고 더잘 충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 좋은 날이 옵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엔딩은 제가 조금 좀 특별한 거를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 노래를 써도 되나? 네. 괜히 또뭐 저작권에 걸리나? 이러긴 하나 꼭 써야 될 노래라서 써. 봤습니다. 고것까지 들어 주시고 예, 저는 여기서 물러 가겠습니다. 주말과 대체 공휴일까지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어 아마 화요일 왜 저도 월요일은 쉬어야죠. 그죠? 그래서 화요일 오전 중에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중에 찾아 뵙는 녹화해서 찾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말과 대체 공휴일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박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